해주시기 바랍니다. 앞에서 대장님들이 3분 안에 다 완료하라고. 그럼 3분 안에 도착한다는 얘기거든, 현장에. 정말 그 얘기 듣는 순간 심장이 터진 줄 알았어요, 정말. 진짜 심장이 진짜 여기까지 나왔어, 진짜. 진짜로. 아, 진짜로. 와, 너무 떨려가지고. 지금 안전하게. 어? 안전하게. 도착까지 얼마나 남았어요? 천천히만 천천히. 네. 대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진짜 불입니다. 3층에서 시작된 불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. 빨리 그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. 대원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. 늘 여유가 넘치던 원종 형님 얼굴에도 웃음기가 그쳤습니다.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건물 내부에선 이 줄이 그들의 길이 되어줄 겁니다. 머릿속이 하얗게 모든 게 모든 시스템이 다 포맷되는 느낌? 숨 천천히, 숨 천천히. 그때 진짜 정말 우왕좌왕했어요. 와,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해야 되지? 근데 이제 저희 멘토님이 내 눈 똑바로 보라고.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거 다 하고 다 체크하라고. 이거 공기 나와? 그래서 예, 공기 나와요. 형님 체크 한번 해주세요. 형님 면처 체크 좀 한번 해주세요. 선두에 설 이상수, 조동혁 대원도 마지막 점검에 한창입니다. 잠깐만 쪼아주세요. 겁먹지 마. 아무것도 아니야. 아? 매미꺼 따라 들어온 건다. 어, 세라. 드디어 지옥문이 열렸습니다. 당기니까! 당기니까 들어온대! 알겠습니다!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. 나는 솔직히 방송국도 믿고 싶지 않았고 그냥 나는 반장님만 믿고 들어간 거지. 이상수, 조동혁 대원에 이어 하나 둘 불의 심장으로 다가갑니다. 짙은 어둠과 매캐한 연기를 뚫고 불의 시작점을 찾아 들어갑니다. 진두지휘하는 이상수 대원의 바로 뒤는 그를 믿고 따르는 조동혁 대원입니다. 막내 우식군도 보입니다. 드디어 불의 뿌리 3층에 도착했습니다.